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자,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준비한 디저트는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성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빵집이래요. 빵집. 이게 1945년이나 1920년이나 말이 좀 많던데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는 45년이었어요. 네. 그 이성당 그 가게 매장 간판에 45가 붙어 있었어요. 마니님은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빵은 이성당에서 이제 가장 줄을 서서 가장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시는 그 빵이 뭐냐면 이 단팥빵이에요. 단팥빵. 단팥. 단팥빵입니다.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게 야채빵. 야채. 그 다음에 이거는 고로케입니다. 카레.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더라? 치킨? 뭐였더라? 야채인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모르겠어요. 이게 뭐였지? 무슨 과자였는데? 폼바도르. 폼바도르. 폼바도르라는 거. 이거는 환빵이긴 일명. 초코 환빵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거 이름이 없었어, 근데 이거. 이름 있었나? 초코 뭐. 자, 아무튼, 한번 가까이서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카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당 마카롱. 이성당 마카롱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토끼님께서 이름도 무섭대요. 초코안빵. 아, 근데 이거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잠깐만. 눈 한번 감아요, 빨리. 썰, 눈 한번 감아. 빨리. 썰님, 눈 한번 감아요. 감았죠? 갑니다. 눈 감으세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정말. 자, 잘 보셨죠? 일단 이 빵은 다들 싫어하시니까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싫어하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닭살 돋는다고요? 왜요? 좀 이거는 뭐 멀리 안 가도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마카롱과 마카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단팥빵.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 사랑님께서 단팥빵 좋아하시나요? 사랑님, 이게 가장 유명하다니까. 이성당에서 정말 줄 서서 먹는 빵이래요. 이게 물 없이도 음료 없이도 3개 정도까지 진짜 드실 수 있대요. 마카롱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남님께서. 요거는 6,000원. 둘레 여섯 여덟 한 아니요, 통 있었잖아, 통.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성당, 이 통에 들어있는데 6,000원이네, 6,000원. 여기도 45인데? 유정이 어디 갔어요? 이 성당 단팥빵이 약간 호떡 같네요. 빵이 납작해서요. 수빈님께서. 네, 좀 납작하죠? 이게 약간 눌려서 그래. 눌려서. 네. 눌려서. 이 통이 들었는데 6,000원, 6,000원. 6,000원이었어요. 6천. 가격은 6,000원.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은요, 따로 막그 심혈을 기울여서 안 먹어봐도 돼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개, 두개 먹었거든요. 예. 자, 이거는 원래는 조금 더 처음에서 구입을 하시면 좀더 뽕냥해요. 많이 드세요. 뽕냥한데 조금 눌렸어요. 이성당이면 군산에 있는 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군산, 군산.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되게 뽕냥하게 이렇게 뽕긋하게 나와요. 볼륨이 있었습니다. 주름살 없이. 네. 주름살 없이. 가격 괜찮네. 일본 것 같지만. 그쵸, 냠냠님. 맞아요. 근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예. 이따가 먹을 때 말씀드릴게요, 냠냠님. 자, 소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메신이 보여주십시오. 그치, 야채빵이랑 이 단팥빵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줄은 단팥빵이 제일 길어요. 단팥빵이 제일 길어. 막 1시간 넘게도 기다립니다. 줄이 진짜 길어요. 네, 존댓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먹읍시다.
부드러워. 빵을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해준 사람이 음료 없이도 세 개를 거뜬히 먹을 수 있대요. 솔직히 다른 빵집이랑 다른 거 없는데 팥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부산대님? 팥도 많이 들었고요. 네. 팥 맛이 달라서 유명한 거. 그래서 여기 장난 아니야. 근데 사진도 보여주고 싶은데 아 줄이요. 일찍 가도 많아요. 어 빵도 부드러워. 네. 일단 좀 달 좀 많이 달달합니다. 그리고 팥도 근데 이거를 음료 없이 연달아 3개까지 먹을 수 있다던데 그 정도로 이게 그렇다는 제가 봤을 때 음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요. 네, 단팥 1300원입니다 김정님. 야, 이성당 앞에 사십니까 부산대님? 아 군산에 사시는군요. 야채빵 뭐예요 유정님? 유정님! 이것도 45! 이것도 45! 다 45 써있는데요? 제이마니님의 기똥찬 맛 설명해주세요. 남이 한 얘기 말고 괜찮을까요 냠냠님? 이제 시작인데요 냠냠님. 솔직후기 솔직후기. 근데 지금 이거를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지금 좀 난감한 상태거든요. 아 정말 정말 솔직하게 갑니다. 나는 정말 이 테이블이 그냥 시멘트였으면 좋겠어. 그냥 주먹을 한번 콱 내리쳤으면 좋겠어. 아 근데 참아 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못 내리치는 게 너무 한이네요. 얘네 다 튕기거든요. 배석이라서 아파요. 정말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아, 단행지 근처에는 빠바랑 뜨리밖에 없어요. 그래요? 시내로 나오시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분명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맛집에는 분명 이유는 있는데 그런 맛집에 가잖아? 그냥 막상 먹잖아요? 그러면 현기증 나! 진짜 추운데 발발 떨면서 1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이거 기다리만 해! 진짜 맛있네! 야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이렇게 막 음성을 높이면서 말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밖에서 막 추운데서 1시간, 2시간 떨다가 먹으니까 맛있지 않았나. 아니면 이거 약간 궁중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 있잖아. 약간 그런 거? 기대치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솔찬님. 약간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막 50개씩 사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쌤통이다. 쌤통이네. 왜 그래요? 아니. 맛이 있을 수도 있어. 맛이 없는 건 아니야. 아 공감 공감. 기똥찬 설명이네요. 님께서. 진짜 에. 이걸 어디부터 말해. 사실은요. 아. 왜 그것부터 먹으려고요? 네, 한 것뿐 없애주려고요. 아, 좀 갖고 놔둘까요, 좀? 무기, 무기. 풀어보십시오. 얼른 이야기죠, 솔찬님께서. 솔찬님, 제가요, 이성당 앞에 서 있었어요. 아 정말 열불나. 예? 이성당 빵은 다 맛있어요 사랑님께서. 다른 빵들 그래 맛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래. 네, 알겠습니다, 다나님. 근데 줄을 한 1시간 반 정도 서 있었나? 우리 1시간 반 정도 서 있었어요. 네. 1시간 반 정도를 서 있었는데도 오로지 그 줄 서 있는 그 자리는 이거를 가지기 위한 거였어요. 이 친구를 가지기 위한 거. 그 줄은. 그리고 거기가 장사가 너무 잘 됐나 보니까 가게가 원래 있던 가게 옆에다가 또다시 건물을 새로 얻어가지고 터가지고 두 건물 밑에 1층이 이성당이에요. 네. 근데 새로 만든 데는 카페식으로 되어 있었고 왼쪽은 옛날 그 빵집 뭐 이렇게 있는데 아 근데 들어갔는데 오로지 줄은 단팥 예줄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일행 중에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구경 좀 하고 보고 온다고 들어갔다가 야채빵을 들고 나왔네. 야채빵을 이거는 줄이 길어서 못 사고 이거는 그 매대에 진열대에 다 놓여져 있는 거야. 그 중에서 궁금해서 기다리는 동안 맛을 본다고 이걸 사왔는데 그래서 딱 뜯어서 이제 먹어볼까요? 먹어보죠. 그래서 먹었는데 먹자마자 아무리 머릿속으로 있잖아. 담백하다. 이 특별한 맛은 아니야. 야채빵이 뭐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그래 이 맛이지 뭐. 뭐 그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막 화내는 거야. 아니 이 야채빵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맛있는데요? 막 이러는 거야. 맛있어. 너도 맛있니? 이랬더니 맛있는데요? 그랬나요? 그냥 뭐 먹을만하다고. 근데 좀 약간 진짜 평이에요. 평이. 네, 너무 깔끔했네요. 야채빵 만약에 이 단팥빵을 안 사시고 다른 빵을 사시려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줄 안 쓰시고 그냥 들어가도 돼요. 진짜 그 줄은 유독 오직 얘만 사기 위한 줄.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빵들. 오로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단팥빵을 사기 위한 거예요. 네. 단팥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고 다른 빵들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축축축축. 근데 있잖아 건물 두 개를 갖다가 줄을 쫙 서가 돌아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새해고 이러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더 많지 않았나 싶어요. 관광객 특수를 노린 것 같아요. 그 또 어떤 블로그 보니까 평일에 그냥 가면은 그냥 빵 사 먹을 수 있는데라는 글들도 봤었어요. 제가. 네네. 근데 내 눈으로 본 그 모습은 광경은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줄이 쫙 있었어요. 그것도 한 세네 명씩 이렇게 붙어서 줄 서 있는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줄이 길었어요. 네. 그 이제 추운데 벌벌 떨면서도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더라고. 아 그래요. 혜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유정이 말도 맞아요. 지니님, 미니님 안녕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더라고. 과연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어? 그래가지고 그 오기로 기다려서 이제 막상 딱 사서 먹었는데요. 그냥 뭐 줄 쓰는 동안에도 있잖아. 자꾸만 앞뒤에 약간 그 고장에 사시는 그 고향에 사시는 분들 계시나 봐요. 막 할머니가 여기는 내가 유치원 때부터 있었어 이러면서. 맛있어 이러길래 할머니까지 막 맛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약간 좀 위안을 삼으면서 아 그런가 그래 이랬는데 정말 야채빵 먹어야지 봐요 저 한번 이원희 셰프 집 빵집은 아직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한번 갈라주십시오 근중심리에요 혜진님 맞아요. 장혜진님 마카롱이요? 잠깐만요 요거 먹고 먹을게요 야채빵부터 그래도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이성당은 야채빵이랑 단팥빵 단팥 다음에 야채빵이에요 네. 속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속 한번 보세요. 여기가 관광 그 있잖아, 지역. 서울이면은 그런 관광 명소에 소개되는 그런 곳이에요, 인성당이. 맞다. 제가 최근 이 방송을 보고 난 후에 엄마가 너무 좋아한대요, 볼리님께서. 아, 정말요? 엄마가 왜요? 그 할머니들이 조합, 족빵, 단팥빵, 다른 빵을 많이 안 드셔서 그러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먹고 말씀드릴게요. 미야채빵. 제가 이 야채빵 먹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이거 양배추빵 아니야? 양배추빵이야. 왜? 만두 있잖아, 만두. 고기 없는 만두. 이거는 만두피가 아니고 단지 빵이라는 거. 양배추빵. 양배추 자자자작 썰어가지고 당근 조금 착착착 넣고, 응? 여기에다가 약간 그 뭐야 카레가루 넣고 있지 알죠? 그말 무슨 말인지. 카레가루 조금 넣고 후춧가루 조금 넣어서 버무린 거 있잖아요, 속. 그냥 그 맛이에요. 얌얌님, 그 빽다방의 사라다빵이랑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양념도 강하지 않고 엄청 담백해요. 엄청. 고기가 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고기인가? 고기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네. 그냥 이런 맛은 알아요. 새벽을 깨는 보이스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렸을 때, 왜 전통시장, 재래시장, 옛날에는 재래시장, 시장에 가서 보면 빵집 가게들 있잖아. 아저씨들이 막 도넛이 막 이렇게 구워 나오고, 막 찹쌀 도넛이 막 나오는 그런 있잖아요. 거기에 놓여 있던 그런 야채빵 맛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아시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케첩만 들어가면 돼. 케첩만 들어가면 알죠? 그 야채빵. 그맛 나요. 솔차님은 맛있었어요, 솔차님은. 이거 드셨어요, 솔차님? 담백한 고로케 같은 맛이죠? 맛있었어요, 저는. 그렇지. 너무 담백합니다, 네. 근데 나 너무 담백해서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도. 담백한 맛, 건강한 맛. 아, 그때 근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지역 그런 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직접 먹는 거랑 서울에 있잖아, 지점들에서 먹는 거는 안 좋대요. 맛이 틀리대, 그 사람들 말이. 그리고 이성당에 계시는 대빵 있잖아, 대빵. TV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다고 하는데, TV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내 빵이 이 고장을 넘어 벗어나서 나 밖으로 멀리 나가는 거를 싫대요. 싫다고 말했대요. 근데 이성당 빵집 본점에서는요, 전국 각 지역으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지러워. 나가는 건 싫어하지만 택배는 하고 계신다. 뭐죠? 네, 종원님 편하게 보십시오. 정정님. 아니야, 그 내가 그냥 한 거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네. 근데요, 맛없진 않아요. 정말 옛날 맛. 우리가 옛날 맛. 근데 오른쪽 매장에 보니까 냠냠님 옆에 택배 보내는 거 알지?
그 진로용지 붙여가지고 택 붙었는 거 있잖아. 한가득이던데, 한가득. 한가득. 그리고 어떤 사람 발 앞에서 이거를 50개 갖고 왔다, 50개. 그니깐요.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해서 먹어도 된대요. 오래 먹으려면. 요거는 개인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몇개 달라고 하면은 몇개 이렇게 챙겨줍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갖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챙겨줍니다. 혜진님 편하게 보십시오. 근데 또 약간 뭐가 네. 있었냐면 네. 뒤집지 말라는데 왜 또 뒤집어? 턴. 그거요. 항상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예. 아니면 밑에 놔둬주세요. 밑에 나중에 할 거네요. 여기가 엄청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빵집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다른 빵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 다른 것도 좋은 게 있겠지라고 해서 네. 살펴봤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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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자면은 정말 옛날 빵, 옛날 정말 옛날 추억의 빵들이 몇개 이렇게 쭉 있었고 그래서 근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살게 많지 않더라고. 이렇게 난 그렇게 좀몇개 있고 나머지 그런 빵 아주 크림 들어있는 위에 땅콩 막 꽂혀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만한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크림 이렇게 들어있고 땅콩 톡톡톡톡 박혀있는 거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그 신관에는 약간 요즘 파티쉐들이 만들 만한 빵들이 그런 빵들이 진열돼 있고요. 여기는 본관에는 기본 빵들이 좀 많아요. NO! 맞죠? 요즘이라고 말하지만 요즘하고는 아예 안 아, 그래요? 맞아요. 나름 좀 뭔가 특별한 것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뭔가 좀 특이한 거. 빨간색 중간 하나 박으면 특이해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이거 갖고 온 거야. 이게 가장 특이했어요. 빵 중에. 빵 중에 이게 제일 특이했어요. 네. 딱 들어가자마자 딱 처음에 있어요. 이게. 딱첫 칸. 빵 되기 전에 제 오빠처럼 닉네임 불러주시면 능감 해주세요. 근데 그런 거 크림 있잖아. 막 치아바타 같은 네. 신관에서는 그런 빵이 있었어요. 근데 빵들이 왜 우리 지난번에 왜 비교하기 좀 그렇지 만동장 이런 데서는 빵은 어땠어? 약간 좀막 이렇게 뭐 빵을 좀 반죽을 이렇게 꼰다든지 아니면 예쁘게 한다든지 이랬잖아. 네. 근데 여기는 빵이 퍽다 넙대대 퍽 모든 빵들이 그냥 퍽 했는 것처럼 이런 퍽 이런 비주얼이에요. 그 안에 뭔가 있든지 그 위에 뭔가 조금 있다든지. 그다음 저거 먹어볼까요? 이거 그렇게 해서 먹을까요? 네. 자, 이 고로케는 무슨 고로케일까요? 무슨 고로케니 너는? 맛있어요, 근데. 카레 아니야? 카레네요, 카레. 카레. 카레 고로케. 카레. 열채 사세요, 열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거 먹자마자, 우리 왜, 호빵 있잖아. 삼립호빵 이런 거, 파도빵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팥맛이었어요. 그거보단 조금 덜안 단, 안단 팥맛. 호빵에 들어있는 팥맛이었어요. 제이님이 딱 처음 딱 맛보자마자 이거 세븐일레븐에서 먹은 맛인데 그 말씀하셨습니다. 세븐일레븐에 있는 호빵 먹그 맛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저의 그 수유동에도 맛있는 단팥빵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것이 맛있네요. 그럼 다시 먹는다면 어떤 빵을 드실 거예요, 솔님께서?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다 네, 먹어보고. 다 먹어봐야죠. 뭐 카레도 뭐 쏘쏘하네요. 저희가 군산에서 다른 베이커리도 한번 갔었거든요. 다른 군산에서 그래도 조금 그 이름 있는 맛집 빵집 맛빵집 그 홍윤 베이커리라고 있었는데
고깃빵이 오히려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홍윤 베이커리. 냠냠님 맞아요. 카레 맛은 다 똑같아요. 네, 카레는 거의 기본, 이거 기본 이상. 이름만 특이해. 모르지, 뭐 어떨지. 폼바도르. 폼바도르. 가격이 얼마였더라? 폼바도르. 한 2,000원 했나? 아, 그래요? 집장남님께서, 근데 이성당 팥공장 안고가 전국 온갖 제과점에 다 나가요. 그래서 먹어본 맛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특징이 뭐죠? 그, 유정아, 100원 더 해라. 1,600원이다. 펌바도르. 자꾸 100원 빼먹나요? 얘도 1,600원이야? 펌바도르도? 그럴걸. 그러면 다 비슷하겠네요, 맛이. 그냥 여러분도 다 먹어보면, 드셔보시면, 아, 이 맛?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차라리 있잖아. 약간, 진짜 약간, 잠깐 좀 떨떠름 했다거나, 아니면 약간, 정말 뭐, 많이 안 달았다거나, 이랬으면, 어, 특이하긴 하다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드셔보신 맛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그 앞을 지나간다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매일 빵을 먹지 않습니다. 저희 이것저것 많이 먹어요. 하도 먹긴 하는데 지겹진 않아요. 냠냠이 어중간 야채빵 1,800원 맞아요? 아닌데 1,600원이었는데? 영수 좀 사치만 찾아볼게요. 살짝 좀. 그냥 확실히 군중 심리, 노이즈 마케팅인 것 같아요. 군산에 가시면 그 지역 특유의 관광 그 팜플렛이 있습니다. 보면요, 이성당도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크게.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거. 이거? 예. 네. 걔 말. 이름은 쇼콜라 크로깡. 저 기름 나왔습니다. 쇼콜라 크로깡. 아셨죠? 쇼콜라 뭐라고? 크로깡. 쇼콜라 크로깡. 그거 이름이 좀 특이했었어요. 전주 초코파이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도 이 친구 쇼콜라는데? 쇼콜라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나마 특이해서 초콜을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샀어요. 이거라도 보여드리려고. 네. 그리고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쇼콜라 싫어하진 않아요, 요정님. 그리고 야채빵은 1,600원 받고요. 치킨 고로케는 2,200원. 일반 고로케는 1,800원. 자, 유정이 어떻게 네. 할까요? 마이너 200원 빼세요. 아니,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정이 채팅 친 거 있잖아요. 자, 유정님 어떻게 할래요? 유정님 맞기만 맞아봐라 그랬잖아요. 유정님 그리고 단팥빵은 1,300원 맞고요. 저렇게 딱 까맛이 나네요. 드세요. 드시던 거 마셔. 이쯤에서 마카롱 한 개 먹어볼까요? 솔레미 제니님 민트 드시래요. 민트? 네. 알겠습니다. 이 통에 다 담아져 있고요. 가격은 네. 6,000원입니다. 네, 한 10개 좀 넘게 들어있습니다. 11개, 12개. 여러분들 그 제 모습이 그려지죠? 거기 매장 안에서 내 모습. 이거 라떼 음료입니다. 오늘 맛없어요. 드시지 마세요. 그냥 믹스커피 같아요. 그냥 믹스커피 맛이에요.
그 매장 안에서 막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막 찾고 있다 갑자기 근데 쇼케이스 안에 마카롱이 있는 거예요. 얘네 통에 담겨서 따닥따닥 그래갖고 분명 눈으로 봤을 때 별로일 것 같은데 네. 이 이성당이라는 브랜드 네임 하나 이거 하나만으로 그래 얼마야? 가격도 몰랐어요. 이거 비싸봐야 얼마 안 하겠지 들고 갔어요. 그리고 계산은 했지. 근데 6,000원인 거야. 그래 뭐 어느 정도 이성당이니까 뭐 옆에 남자분 방탄소년단 슈가 닮았어요. 방탄소년단 슈가가 누구죠? 슈가는 설탕이요? 아, 그리고 이게 아무나 100%가 아니네요. 거봐, 아니 3% 차이가 이렇게 말라 많이 날 리가 아, 그래요? 없어. 마카롱 6,000원입니다. 네, 6,000원이요. 6,000냥. 그래서 샀는데 또 너무 궁금한 거야. 어? 벌써 한번 했었잖아. 네. 놀라진 않았어. 그래, 하다가 이거는 가볍게 꺼내서 먹어봐도 되니까 바로 꺼내주고 난 다음에 좀 밖에 나가서 바로 먹었는데 다시 들어갈까? 아니면 이거를 박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선물로 줬다가는 욕을 먹을 것 같고 네. 갈수록 자꾸만 나한테 실망을 안겨줘가지고 마니님은 뭐 드실래요? 저는 왜 그런 거 먹겠습니까? 그냥 장식용 있잖아. 장식용. 예쁘게. 그냥 장식용으로 놔둘까? 여러분, 이성당 마카롱이에요. 이거, 글쎄요. 이거, 이 통에 들었는데, 6,000원. 6,000원. 이그 뭐라 필링도 버터크림 느낌이네요. 필링도 이게 있잖아. 제 얘기 잘 들어요. 어떻게 된줄 알아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것만 한번 먹어보자 해서, 동시에 먹고, 맛이 어떤지 한번 말해봅시다. 라고 해서 다 같이 입에 쏙 넣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먼저, 어? 이거 그건데? 나도, 어? 하나, 둘, 하나, 무슨 맛인지? 하나, 둘, 셋! 했는 말했는데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마카롱 맛은요, 1990년도에 버터 케이크 한창 유행할 때, 버터 그 케이크 위에 장식용으로 쓰여졌던, 장식용 그런 거 알죠? 뭐, 꽃잎, 뭐, 장미꽃, 그런 거 눈사람 있잖아. 뭐 눈사람. 그 맛이에요. 둘다 옛날 그 버터케이크 위에 장식! 무슨 맛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어린 친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맛이에요. 그리고요. 맞는데 그것도 좀 그렇긴 하다, 썰 근데, 그지? 근데 뭐 솔직 리뷰니까 뭐 먹어볼게요. 이거 귀걸이 아니에요? 이거 할머니 귀걸이 아니에요? 이거 반지 아니에요? 집착나님께서 플라스틱 맛이래요. 정말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를 먹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게요. 그니까 근데 정말 예. 좋게 생각했을 때는 고전 전통 빵집이니까 옛날 그 버터케이크 위에 있던 장식의 맛을 재현한 거구나. 그 맛을 마카롱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만 이성당 듣겠어요, 초크님께서. 근데 이거 마카롱은 또 물량도 많더라고요. 먹이다. 근데 정말. 그러게요, 설차님. 정말. 초코님, 알겠습니다. 근데 버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 아는 지인이 이러더라고요.
못된 리뷰하는 막말로 막 까는 방송 해도 너무 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이님 잘하실 것 같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왜냐면 진짜. 이거를 훔쳐온 것도 아니고 내돈 주고 내가 사왔는데 뭐 정당하게 지불하고 갖고 온 거잖아요. 예. 내 입맛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 같은 반응이었어요. 똑같은 반응. 마카롱 먹고.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아, 놀래라. 자, 솔님 눈 감으세요. 솔님 눈 감으세요.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먹을까요? 잘라서 반반 먹을까요? 이렇게 갈라볼까요? 가운데로? 어? 이렇게 먹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니까. 스타벅스 마카롱 저희가 안 먹었죠, 아직? 먹어봤죠. 아, 그렇습니까? 사랑님, 그건 제가 먹어봤어요. 마카롱 귀신이 스타벅스 마카롱 안 먹었겠어요? 이거 막 튀어나오는데 어떡하지? 근데 마니는 초콜 좋아합니다, 냠냠. 저는 초콜을 좋아해서 아마 제 입맛에는 맛있을 아니,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네가 베어 먹어요. 베어 물고 줘요, 그냥. 칼 갖고 올게요. 이거 하나 짜는데 뭔 칼이야. 더리님, 저희 나폴레옹 거뭐 먹어봤었는데? 솔, 잠깐만, 근데, 눈 감아, 눈 감아. 자, 솔차님, 잠깐 눈 감고요. 잠깐, 이거 네. 보여주고 싶다, 이거. 단면 보여줘요? 엄마. 아, 단면은 또 예쁩니까? 이거 떨어져. 도망가네요. 네, 지금도 보면 안 돼요. 설정님 채팅 맞추고 있어요? 아, 그 솔린 그거를 라디오 모드로 잠깐 변환하십시오. 그러면은 제 목소리 나와. 보기 편합니다. 초콜라 뭐였죠? 새우깡? 먹어요, 빨리. 일단 향은 초콜릿 향이 아주 진합니다. 초코 향이 진해요. 아, 진해요. 진해요. 안에 양배추 들었어요. 소리가 왜 그래? 이거 볼이에요. 그 과자 볼. 초코 볼. 무슨 씹는데 양배추 씹는 소리가 나. 아, 이거 초코 크런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초코 진합니다. 진해요. 제니님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크런키 초콜릿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식감은. 쏘리 마지기요. 참, 그거, 양배추가.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과자처럼 씹는 거예요. 아주 오랜만이네요. 개톤 작가님. 아이디 그대로네. 그러게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 진한데, 그러니까 다크초콜릿인가 봐요. 진한데, 막 달지 않네요. 심하게 달지 않습니다. 진해요, 초콜릿은. 한 카카오 한70% 이상? 사랑님, 제이는 초코빵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오로지 조금 먹는 초코빵이 하나 있습니다. 식빵 공방에 있는 초코식빵. 그 친구는 잘 먹어요. 이야. 우리 웹툰 작가님 또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당 박수로 치게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식빵 공방에 있는 초코식빵은 어떤 맛이냐면, 왜 카카오 그런 거 있잖아. 몇 프로 몇 프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함량을 따지는 그런 초콜릿 말고 저는 ABC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약간 밀크 초코 좋아합니다. 밀크 초콜릿. 근데 식빵 공방에 들어있는 빵은 그 초코는 좀 부드러운 초코 맛이에요. 네, 밀크. 코코아 맛. 그래서 그 친구는
잘 먹어요. 근데 약간 다크 초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코코아 가루 많이 뿌려 놓은 거 있죠. 특히 티라미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도넛은 아니고요. 이거 하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바도르래요. 이름이. 품바도르. 품바도르. 도리님. 이게 뭔지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이게 뭐, 쿠키 같은데? 옛날에 왜, 어머. 왜그 영수증에 쿠키로 맞네. 아, 두개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쿠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 니한 개, 니한 개 먹는 거네. 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 버터링 알죠? 버터링 같은 거기에다가 설탕 뿌려놓고, 중간에 이거 잼이야, 뭐야, 이거? 이거 뭐죠? 버터링 같은 거에다가, 그 과일은 아니었죠? 과일이요? 그 체리 과일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아닐 거예요. 아, 사장님 서울 오시면 식빵공방 오신다고요? 식빵공방 요즘 지방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네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사장님. 잡채였어요, 싱크니? 내가 자, 잠 자려고 하다가 잡채했대요. 잡채하고 있어요. 타르타르 쿠키 비슷한? 아, 이게 두 개구나. 난 하나가 겹쳐져 있는 건줄 알았더니 두개 들어있네요. 맞네요. 그 과일 같은 거네요. 후르츠 아니죠? 그렇지, 그거 빨간 것 같아요. 후르츠 번졌는데요, 지금? 맞아요. 그렇지, 그거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 과일 통조림에 들어있는 그 빨간 거 있죠. 체리? 통조림에 들어있는 그 맛이에요? 아니면 그 정말 맛입니다. 자연의 맛인가요? 그 맛입니다. 부잣집 과자 모양? 쿠키는 약간 고급지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 통조림 들어있는 그 맛입니다. 가운데 거는. 비교하지 마요, 요정님. 제니 쿠키는 꿈의 쿠키예요. 네.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쿠키 중에서 최고 1등은 제니 쿠키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니 쿠키, 제니 쿠키, 제니 쿠키.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제이님 입맛에? 중간에 들어있는 얘가 쿠르츠 그거 만약 그 맛이라면 이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맛은 일단 버터링이랑 설탕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엄청 이게 폭신폭신하고 식감은 훨씬 있네요. 훨씬. 촉촉해요. 네. 좀 달달하고 위에 거 네. 흰거 때문에. 위에 뿌려져 있는 게 설탕으로 뭐한 건가 봐요. 달달합니다. 없어. 알아요? 없어. 안 먹었나 저거? 드셔보셨어요? 옵스 방금 안 먹었어? 옵스 맞잖아. 드셔보셨냐고요? 그거 부산에만 있는 거예요? 옵스 봤는데? 서울에 유명 빵집 많죠, 솔님. 아, 유정님 보셨어요? 옵스 빵집? 간판이 약간 옵스가 이상하게 간판 글씨가 좀 작게 쓰여 있어. 저렇게 돼 있네요. 옵스. 옵스. 옵스네, 옵스. 옵스. 아, 뭘또 먹냐? 얼음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두 분이 드신 건 옵스. 유정님, 저희 옵스 떡볶이 안 먹었어요. 옵스를 안 먹었습니다, 저희가. 네. 아, 옵스 먹었네. 응급실 안 먹었습니다. 옵스 먹었어요. 네. 냠냠님. 근데 쌈. 쌈맛 좋아요, 냠냠님. 저 시장 떡볶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시장 떡볶이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기대를 조금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빵이 맛없진 않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 저마다 취향이 다 틀리잖아요. 뭐 달달하고 약간 자극적인 빵을 좋아하시면은 여기랑 안 어울려요. 여기는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정말 그냥 정말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빵들을 먹으면서 느끼해서 뭐 음료 한 모금 먹어야지. 아 너무 진해서 음료 한번 마셔야지. 입을 헹구고 싶다라는 말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빵집입니다. 사랑이 저희 식물떡볶이 가장 매운맛까지 먹어봤습니다. 다 먹어봤어요. 세 단계. 드시면서 맛있다. 정말 맛있네. 또 생각날 것 같아. 이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거기 앞을 지나가면 한번더 먹어야지. 또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하나 호의를 베풀면서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기는 할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근데 너무 막 근데 그 추운 날씨에도 어린 친구들, 엄마들이 애기들 손잡고 남편이며 할머니며 할아버지며 줄다서 있어요. 그냥 성심당하는 걸로 할게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군산도 가시게 되면은 그 홍윤 베이커리에 쌀 카스테라 한번 드셔보십시오. 쌀 카스테라. 그것도 맛. 쌀카스테라가 뭐야? 쌀빵 그 저기 동그란 거. 쌀그 시폰입니다. 쌀 시폰 케이크. 그런 건 지금 없으니까 그거 됐고. 그것도 드셔보세요. 아, 군산 가실 분들. 그냥 이거는 이거야. 이 빵은 답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추억의 빵인 거야. 추억의 빵. 어르신들이 옛날 그런 거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맛이 있든 없든 옛날에 이런 거 먹었었지 그러면서 약간 그렇게 회상하는 맛있는 게 추억의 맛? 그런 추억의 빵 맛.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따라 뭐 젊은 친구들 막확 해가지고 이런 마음에 가서 드시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어르신들이 드셨을 때 괜찮아 할 만한 그런 빵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일단 너무 비싸지 않고 착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또막 TV 유명세까지 타니까 사람들이 더 신명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뭐, 여기 슈크림빵도 맛있다고 하던데 슈크림빵은 안 나와서 못 먹었어요. 없어서. 나중에 그 나온 게 슈크림빵 아니지? 땅콩 있던 거. 아닌 것 같았어요. 먹을까 구하지 못했습니다. 요새는 하도 맛난 빵집들이 많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사랑님, 슈크림빵 좋아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드실 수 있는 빵집 있습니다. 뚜레쥬르 가세요. 별빵. 드셔보세요. 드셔보셨습니까, 이사랑님? 뚜레쥬르 가시면, 그게 얼마였지, 가격이? 1800원. 1800원인데, 아, 빵도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 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에요, 뚜레쥬르에서. 오, 이름이 뚜레쥬르 브레드예요. 빵 이름이. 아, 그래요? 예. 네. 그거는 만약에 배가 허전하잖아, 오메 가면 있으면 그 친구는 사 먹어요. 안도, 안에 들어있는 크림도 먹을 만하고, 빵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네, 저도 꽃으로 보입니다, 설찬님. 별빵 말고 꽃으로 보입니다. 꽃빵이라고 할게요, 그럼, 솔찬님. 아, 요거프레소에도 마카롱 팔아요, 솔님? 나중에 거기다 한번 먹어볼게요. 기회가 되면. 냠냠님께서 파바에서 알바 팔기로 했는데, 뚜레쥬르가 짱이래요. 매장이 너무 적어서. 지금 뚜레쥬르가 많이 없어졌죠. 또왜 뚜레쥬가 짱이에요? 뚜레쥬가 그렇게 짱인데 왜 없어지는 거예요? 빠바가 더 많잖아요. 빠바가 더안 많아요? 뚜레쥬르보다? 빠바가 더 많죠. 소리님 전화해보고 갈게요. 근데 사게 된다면. 꽃도 이렇게 생겼고 뭐 별도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물론 별은 다섯 개지만 그것도 누가 정해 내린 건 아니잖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정님. 파마 매장 점유율 70%. 엄청 많아요.
없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유정님. 아, 솔레몬 워드빵이 좋아요? 정말 기회 되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에 오시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어디요? 만동장. 만동장 하고 여가 이름이네. 아, 맞네. 만동제과. 아, 또지만 간다고, 파치님? 아, 만동제과. 아, 만동장이 아니고, 만동제과입니다. 또 물타기 하시네요, 유정님. 검색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동제과로. 오늘 가게 빼먹은 거 몇 개예요, 유정님?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아니요, 냠냠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우, 우리 다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채민이 요즘에 뭐 고민 있나? 요즘에 부처 채팅이 없어. 채민이요? 정말 만동제과 빵은요, 정말 다 맛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런 빵 자체가 그 다음날 먹었는데 또 맛있는 거 있지. 채민이 바빠요. 바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금방 틀었다가 끌려니까 괜히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안 틀었어요. 왜냐하면 막 출근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틀 짬을 놓치는 거야. 그러다가 잊고 있다가 아 틀어야지 그러면 보면 시간이 녹방 끝 시간이 얼마 없는 거야. 그러면 괜히 또 녹방 꺼요 이러면 또 아쉽고 뭐 이래가지고 괜히 아쉽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마음을 안고 저녁에 만나자 라고 해서 안 들었어요. 네. 그 보고 싶은 마음 듬뿍듬뿍 담아서 밤에 터뜨리자 라고 해서 제의도 참고 많이도 참았습니다. 마냥 아 파주에 있습니까? 류지언 베이커리 거기에 마늘 바게트가 맛있어요? 마늘 바게트 만동제과도 마늘 바게트 맛있대잖아요. 남녀님은 만동자가 드셔보셨습니까? 일단 먹어본 빵집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동제과, 그 다음에 아티제, 그 다음에 커피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자면 파리크라상의 K.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맛있는!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제 인스타만 봐도 케이크 종류 많잖아요. 다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 이렇게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크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좀 틀려. 정말 맛있어요, 냠냠님. 근데 마늘 바게트 무슨 차일까요? 그 이게 지점지점마다 다른데다 마늘 바게트요? 네. 이제 그거겠지. 이제 중국산을 쓰느냐, 아니면 한 10% 물 넣는 걸 쓰느냐, 아니면 뭐 그 재배하는 지역이 있잖아. 지역에 따라서 맛이 또 틀리겠죠. 그 다음에 마늘이 들어가는 함량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맞네요. 빌리엔젤도 있습니다. 빌리엔젤 케이크도 좋아합니다. 옛날에 파바 순수의 케이크 제일 좋아했었어요. 더리님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생크림, 과일 생크림 케이크 있잖아. 파바나 뚜레에서 나오는 거 먹다가 순수 우유 케이크 나왔을 때 그거 먹고
막 맛있다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지금 순수 이렇게 작아졌죠? 크기 작아졌어요. 맛도 바뀌었어요. 맛도 바뀌었어요. 지금 먹으면 그맛 아니에요.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 맛이 아니야. 정말 깨끗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뭔가 좀 재료가 바뀌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 버터 맛 조금 나요. 그냥 유분기 맛이 좀 나요. 다리님도 공감하십니까? 지금 바뀌었죠 맛이. 그래서 요즘에 그 빠바 순수 그 우유 케이크도 미니미니하게 나오잖아요. 8,000원인가? 네, 8,000원. 정말 요만한데. 그치, 맛 달라졌죠? 요만한데. 에이, 딸기 생크림도 두 가지 있잖아. 초코도 있잖아. 뭐? 초심 찾자, 빠비. 모든 빵집 의문의 회패라고 했소니? 근데요, 안 좋은 기억은 뚜삐가 더 많아요, 저는. 그거는 매장마다 사장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아끼고, 근데 빵은 유통기한이 안써 있잖아. 그냥 포장지에 씌워가지고 나오는 빵이 아닌 매장에 그냥 꺼내져 나와 있는 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게 좀 기한이 지났으면 뭐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슥 놔둬서 판다는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핀걸몇번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막 바꾼 적도 있고요. 정말 옛날에 몰랐을 때는 정말 뚜레가 처음에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는 네 진짜입니다. 진짜 맞아요. 그때는 옛날에 뚜레가 처음 나왔을 때 케이크에 대한 이런 것도 문외한이야. 옛날에 그런 버터 케이크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몰랐을 때 이제 좀 이제 생크림 좀 나오고 시작하고 그때쯤인데 빵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뻥긋하게 올라와 있고 근데 네. 이름이 딸기 시폰 케이크였어요.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시폰은 막 이렇게 되게 부드럽고 막 이런 게써 있었어. 설명에 그렇죠. 부드럽고 퐁신퐁신한 케이크입니다 라고. 우와, 한번 먹어보자 사왔는데 막 기대 부풀었고 이렇게 탁 이렇게 포크로 찔렀는데 있잖아 안 뜯어지는 거야. 막 질긴 거 있죠. 네. 근데 그게 나는 아 이게 시폰 케이크구나. 아 시폰 케이크 맛이 없는 거구나 이랬다니까. 너무 질겨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 케이크 밑에 받침대 보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맞죠. 근데 그런 것도 몰랐잖아. 근데 케이크는 한 이틀 이상 파는 것 같아요. 빵도 팔것 같습니다. 저도 뚜레에서 고구마 케이크 사서 선물했는데 고구마가 쑤셨대서 민망한 적 있어요. 헐. 그래. 무슨 잘못이야, 사장님이. 케이크 밑에 보면. 근데 케이크 밑에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있대요. 유통기한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 항상 빵집 가면 다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나왔어요, 다 그만하죠. 근데 진짜 그 케이크 맛은 차이가 있대요. 제가 하루 지난 거랑 하루만 지나도 차이가 확실히 난대요. 근데 이제 브랜드 네임을 떠나서 사장님 마음인 것 같아요. 파치님네 일했던 것도 이제 봐야 아, 돼. 그래요? 그리고 알잖아. 그리고 우리가 마치는 시간에 잘 가다 보니까 네. 되게 엄청 큰 번화가에 큰 뚜레쥬르도 있고 파바도 있어요. 가면은 막 세일해. 막판 되면 세일했는데 안 팔리잖아. 그럼 그 빵은 염이에요. 봉지에 다 묶음으로. 알바들이 다 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몫에 담는 게 아니라 개인 포장지에 담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가격이 그대로 똑같아. 파바 샌드위치나 케이크 다 오늘 만든 거라고 스님한테 말하라는데 사실 아침에 넣는 게몇 개는 아니에요. 아침에 나오는 거몇 개가 그래. 그쵸, 냠냠님. 현알 알바했던 분. 다나님도 빵집 알바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근데 먹는 장사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못 버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네. 나중에 더 훗날을 생각하면 버려야죠. 10시 전 꺼낸 솔직해요. 하루 전까지.
하루 전날 게 많다고요? 샌드위치도 이틀 팔았다고. 투썸 가서 뭘 사 먹어요? 솔림, 투썸 뭐 사 먹으려고? 케이크는 투썸 가서 사 먹어야겠대요. 투썸도 다 냉동, 냉동 케이크인 거 알죠? 솔림? 아, 사랑님 유통기가 얼마 안 남은 거는 저렴하게 팔았었어요? 케이크를? 어디 지점에서 팔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반품하면은 네. 돈을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디다 쓰... 그렇지.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렇고 네. 채민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못 봤다. 채민이는 임신 중인데 빵 먹고 싶네요. 맘마미니님 안녕하세요. 까르보불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민이요. 유튜브 보세요. 까르보불닭. 아, 더리님 냉동 케이크인지 몰라셨습니까? 투썸.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과 제빵이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모험을 하기에는 그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론 아깝겠지만 그래서 블로그 찾아보는 거 아니야. 네. 그럴 때 뭔가 좀 제대로 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블로그 보고 찾아갔는데 그때 물론 입맛은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얼마 전에 그 커피 나무인가? 네. 거기서 케이크 막 갖고 왔었잖아요. 그 맛있다는 컵 케이크. 삐삐삐삐삐삐삐삐. 블로그는 진짜 다들 그것도 다 개인 입맛이기 때문에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거짓 정보도 많고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블로그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뭐 통틀어서 봤을 때 뭔가 배신감도 안 느끼고 크게 상처받지 않을 만한 그런 케이크 있습니다. 대신에 막 순수 우유 크림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나나 케이크 괜찮습니다. 나나 케이크 만 원의 행복입니다. 만 원. 만 원이에요. 가격 때문에 진짜 좋죠. 그리고 원하는 크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초코 크림, 바나나 크림, 그냥 일반 뭐 생크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생크림이 있잖아요. 나나 케이크는 베이스가 되는 생크림이 먹을만해요. 그 친구는. 네.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동물 모양의 케이크는 크림이 많이 들어가서 느끼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긴 케이크 선택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홈페이지, 요즘 뭐 케이크 행복인가? 그것도 거기 안 먹어봤잖아요. 우리가 거기가 거기도 있는데 거기 나중에 먹어볼게요. 저희가 한번 거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케이크의 행복. 거기도 만 원 케이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먹어볼게요. 나나 케이크 추천합니다. 가격 좋아요. 가격이 좋아요. 맛도 괜찮고요. 먹방 비전에 표정 보고 사 먹어요. 그냥 한번 안 드셔보신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는 그 중에서 바나나 케이크 추천드려요. 바나나. 세상 바나나 케이크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도 그거는 그대로 먹을만해요. 그거랑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네. 봐봐, 파리바게트에도 12,000원인가 13,000원짜리 13,000원짜리 케이크 있잖아. 두 가지 종류. 네. 바나나, 블루베리. 네. 그 친구도 먹을만했었어요. 오히려 더 비싼 케이크보다 더. 네. 오히려 2만 몇천 원, 2만 7천 원, 3만 몇천 원 하는 그런 과일 생크림 케이크보다 그 13,000원 하는 그 케이크가 훨씬 더 나왔어요. 인정. 그거는 대신에 예약해야 돼요. 없어요. 잘 안 들여놓으시더라고요. 저렴해서 그런지 잘 들여놓지 않습니다. 입고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 카톡이나 기프티콘 보고 네. 구입을 해가지고 예약을 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 좀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몇 번 먹었어요. 네. 바나나랑 블루베리랑 있습니다. 두 가지. 네. 13,000원짜리가 맞을 거예요. 웬만하면 맞습니다. 13,000원. 그 케이크는 괜찮아요. 드신 거 토크로 다 소화 중인가요? 솔링께서. 제님은 네. 토크로 소화하십니다. 제님은.
많이 운동하고. 지금 우리가 빵 먹고 있으니까. 네. 하는 얘기지. 초콜릿 드실래요? 오늘 캐리 누나 보고 계시나? 조용하네. 오늘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게요. 바쁘신가 봐요. 아, 냠냠님 모르셨어요? 그 13,000원짜리? 냠냠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일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는 그거 옛날에 이슬님이 두가 그 보내줘가지고 먹어봤잖아. 네. 리뷰해달라고. 그 나나 케이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 어때요? 라고. 나나 케이크도 만원의 행복이잖아. 거의도 네. 그 파리 바게트 케이크도 13,000원 거의 만원 돈이니까 만원 얘기니까. 근데 뭐 둘 중에 따지자면은 그냥 나는 나나 케이크 먹겠어요. 근데 봐봐도 괜찮아요. 아. 제마솔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빠들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마워요. 내일 본방에서 뵈요. 시청자 여러분 귓밤 되세요. 빨간색 하트 보라색 하트 주무시려고요? 감사합니다. 솔님 주무십니까? 우리도 한 이제 30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뚜레쭈루 케이크 너무 비싼 것 같다. 뚜레는 뚜레나 빠바나 비슷하지. 빠바 케이크 얼마요? 4만 몇 천짜리 케이크도 있어요. 깜놀 깜놀. 7시 반에 있는 네 우리 솔님 편안한 밤 되세요. 작은 거 비싸긴 해. 내일도 일찍 봬요 솔님. 아 캐리나 나오셨네요. 사랑님 여기 있어요. 바쁘십니까 캐리나? 단우님은 항상 그래도 일찍 일어나시네요. 7시 기상이면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요. 부지런하십니다. 더블 케이크 5만원! 와... 파바에서요? 냠냠님? 아이들 캐릭터 캐릭터 케이크 엄청 비싸네요. 저희 그때 그 상어 산거 그로도 저렴했는데 상어 케이크는 28,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 나름 저렴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인형도 주고 노래 나오는 인형도 줍니다. 아 켜놓고 잘 거예요 솔님. 고마워요. 진짜 비싸 요즘 다 비싸요. 저는 빵값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빵값이 케이크부터. 자 일단은 이거 정리하고 네. 나머지 10분 정도는 그냥 아무 얘기하고 네. 편안한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휙! 자 오늘 제가 많이 디저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워낙 소문도 많고 너무 떠들 법석해서 약간 욱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억의 맛. 추억의 빵집인 것 같아요. 정말 역사가 깊고 오래된 빵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진열대 보시면 정말 옛날에 보던 그런 빵들이 많아요. 디자인이 예쁘다. 어떤 크림과 뭐 퓨전 빵 뭐 이제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현대식 요즘 나오는 많은 빵. 그런 빵들이 있기보다는 정말 베이직한 무난한 그런 빵들이 많았어요. 맛 또한 그냥 깔끔 담백이라고 할게요. 담백 깔끔 인정. 중간에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절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입맛에 솔직한 리뷰를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랬어요. 네. 사랑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